코로나19 당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죠.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집을 꾸미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리빙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복슬복슬 양털 같은 친환경 원단의 소파가 바쁜 일상에 지친 몸을 감싸 안아줍니다. 동물성 소재 대신 천연 해조류와 식물성 섬유로 만든 비건 매트리스는 더욱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좀 있으면 이사를 갈 예정이어가지고 집에서는 일단 가장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휴식 공간으로서 집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집을 꾸미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We mixed plastic with wood to make plastic better, to make plastic warmer and more human.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식탁과 거울, 눈사람을 닮은 조명 등 집안 곳곳에 자연적인 요소를 더해 안정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꽃무늬 소파 등 할머니 집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화사하면서도 편안한 가구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4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서는 휴식이라는 집의 본질에 집중한 다양한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